올해 초 컬리와 K뱅크 등 조단위의 기업 공개 계획이 연달아 연기된 가운데 중소형주 위주 연내 IPO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추진하는 기업이 다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후성글로벌 등이 다음 달쯤 한국거래소의 예비 상장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거래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RPG와 동인기현도 상반기 예비 상장 심사 청구를 추진 중이고 두산그룹의 로봇자 회사인 두산로보틱스도 연내 상장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올해 상반기 안에 상장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서울보증보험은 상장 일정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두산로보틱스는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을 활용해 상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